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남다른 어록으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는 지난 11일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뽕숭아학당의 임영웅씨 미공개 컷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임영웅씨는 카키색 외투에 청바지로 산뜻한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왼쪽을 바라보며 왼손 엄지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스터트롯 SNS에는 사진에 더해 임영웅 어록,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법, 굵게 살아야 남기는 법이라고 적어 본방송에 대한 궁금증을 불렀습니다. 팬들은 수요일이여 어서와라, 보고 싶다웅, 멋진웅님, 언제나 빛나는 가수 응원합니다, 나의 원픽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유튜브 인기 동영상 1, 2위를 차지하며 임영웅씨가 유튜브에서도 여전히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유튜브 통계에 따르면 임영웅씨가 지난 9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임영웅 여백 사랑의 콜센터 영상이 지난 11일 한국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8일 방송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1주년 돌잔치 특집에서 임영웅씨가 부른 여백 무대를 담았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미스터트롯 톱6는 서로의 노래를 바꿔 불렀고 임영웅씨는 정동원 군의 여백을 담담하고도 호소력 짙게 재해석하며 시청자들에게 벅찬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다 곡 말미 임영웅씨의 폭발적인 가창력이 압권이었죠. 2위 역시 사랑의 콜센터 1주년 돌잔치 특집 임영웅씨의 무대였는데요. 임영웅씨는 사랑의 콜센터 1주년을 기념하여 깜짝 손님으로 등장한 미스트롯2 김다현양과 윙크의 얼수로 특별 무대를 꾸민 바 있습니다. 노란 수트의 임영웅씨가 청학동 애기씨 김다현양과 꾸미는 상큼 발랄한 무대였는데요. 야, 이 무대도 김다현 양과 함께하니 흥겨움이 배가 되었었죠.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뮤직비디오가 인기 케이팝 아이돌들을 제치고 유튜브 뮤직비디오 인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1일 유튜브 음악 차트 및 통계에 따르면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한 뮤직비디오는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주간 톱 100 1위에 올랐습니다.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 선전이 굉장히 놀라운 것은 수천만 구독자를 바탕으로 한 케이팝 아이돌들과의 뮤직비디오 경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유튜브 뮤직비디오 인기 1위 기록은 정말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글로벌 팬덤과 계속되는 경쟁에서도 결코 지치지 않는 팬덤, 영웅시대의 뜨거운 응원과 결집력이 더해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야, 진짜 영웅시대님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글로벌 팬들을 보유한 K-POP 아이돌들을 제칠 수가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잘 챙겨줄 것 같은 스타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익사이팅 DC에서 진행된 여자친구와 기념일을 까먹지 않고 잘 챙겨줄 것 같은 스타는? 이란 투표에서 총 투표수 7만 7천여 표 중 압도적인 86%의 지지율로 1위에 올랐습니다. 득표수는 6만 6천여 표에 달했는데요. 임영웅씨의 매력으로는 82%가 센스있는을 꼽았습니다. 임영웅씨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SNS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다정다감한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또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센스있는 모습으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임영웅씨의 키워드 순위에서도 75%를 차지한 센스있는에서 1위에 오른 것을 비롯하여 감성적, 부드러운, 변함없다, 남자답다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씨가 좀 한 센스하죠. 일반 방송에서조차 센스있고 위트있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23일 방송된 더쇼의 임영웅씨의 비하인드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비하인드 더쇼에서는 임영웅씨와 펜타곤 우주의 백스테이지를 공개했는데요. 영상에서 임영웅씨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며 인사를 한 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곡에 대한 설명을 전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인터뷰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 꼭 하는 한 가지는? 이라는 질문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서 근데 오늘은 한 번밖에 못 갔어요 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역대 임영웅의 곡 중 세 가지를 고른다면 이라는 질문에 임영웅씨는 이제 나만 믿어요, 히어로, 별빛같은 나의 사랑아, 이 세 곡을 꼽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중저음 보이스가 인상적인 빈 지게 영상이 유튜브 4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1월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 빈 지게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11일 기준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와, 어떻게 영상을 올렸다 하면 최소 100만 이상의 조회수가 나오는지 임영웅 파워가 정말 후덜덜합니다. 앞서 임영웅씨는 자가격리로 인해 한동안 노래 연습을 못하며 사랑의 콜센터 녹화장으로 향하면서 연습하던 도중 노래가 너무 안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날 무대에서 원곡자 남진님과는 또 다른 임영웅씨만의 매력이 깊이 스민 빈지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 2주 동안 노래를 못하고도 잠깐 연습한 걸로 이만큼의 실력을 뽑아냈다니 이거 정말 천재 아닙니까? 낮게 깔리는 임영웅씨의 중저음 보이스가 정말 정말 매력적인 곡인데요. 임영웅씨는 출연진과 시청자들에게 루루루루루로 시작하는 곡의 코러스를 부탁한 뒤 진한 감성 무대로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영웅님의 매력적인 중저음의 보이스 첫 소절부터 노래 끝날 때까지 영웅님 목소리에 취해 푹 빠져버렸네요. 감성 장인 감동입니다. 들을수록 감동입니다. 깊고 탄탄한 가창력, 고급진 명품 보이스 사랑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정통 트로트 강자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야, 정말 진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400만 뷰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오르겠죠. 이어서 임영웅씨의 묻지 마세요 무대가 1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16일 임영웅 유튜브 채널엔 임영웅 묻지 마세요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업로드 되었는데요. 이날 무대에서 임영웅씨는 신명나는 무대로 출연진들의 흥을 책임졌습니다. 임영웅씨의 신나는 무대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한껏 즐겼는데요. 해당 영상은 지난 11일 기준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